자, 노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계를 또 뒤집어 놓으셨죠. 그래서 라면 대부 이경규 씨를 위해 어렵게 어렵게 곡을 뽑아왔습니다. 라면인 건가? 오늘 라면인 건가? 함께할 노래는 2022년 4월에 발매한 가수 관아의 관아. 가수 이름이 관아입니다. 관아. 우리 배를 채운 100가지 라면입니다. 에? 닭 육수 스프를 닭 육수 스프를 이용을 해서 이분 누군지 알지 않아요? 또 저희 같은 기획사 소속이기 때문에. 진짜요? 네, 관아 씨가? 네네, 가끔 인사도 종종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노래 들어봤습니까? 아, 예, 들어봤습니다. 오! 네, 들어봤습니다. 오! 야, 창호 씨. 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는데. 야, 이렇게 돼서 창호 씨 덕분에 만약에 녹화가 일찍 끝나면 완전히 지금 오른팔 되는 거예요. 예. 안 쳐다봐 주시면. 안 쳐다봐 주시면. 빨리 네. 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는 거 형이 싫어해요. 네. 자, 갑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 라면은 관아, 녹화 길어지면 경기 형님 관아. 좋아. 저렴한 공간 편한데 막아주한 이것을 우리는 끓여먹고 비벼먹고 볶아먹고 섞어먹고 봉투째로 먹고 그냥 그대로 먹고 여러가지 재료 넣고 다른 요리에도 넣는 우리 배를 채운 100가지 라면 시작을 열었던 약간 락이네요. 영남면 인기만 악수한 떡당면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냉면 그때 내 생각엔 계란면이 제일 잘 어울려. 그릴 때는 계란 깨 먹는 것보다는 삶은 계란 먹는 삶은 계란 들려 자, 지금! 가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기요? 중국 노래입니까? 와, 이거는... 자,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 꿈꿨던 그 녹화 시간을 이루려면 우리 멤버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스트 다섯 글자. 네? 다섯 글자. 아, 다섯 글자요? 자, 네 글자. 김동현 씨부터 갑니다. 김동현 오픈. 따당 음악할게요. 중간 어이쯤에 흥과 국물 뽀빠이. 국물 뽀빠이. 국물 뽀빠이. 아, 국물 뽀빠이. 요거는 지금 거의 다 잘 나가고. 완전 사고라 사고. 진짜 사고라 사고. 자, 나래 갈게요, 나래. 연애다가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끓여먹고 볶아먹고가 있었고. 아, 끓여먹고 볶아먹고가 있어요? 끓여먹고. 저는 무슨 너구리 라면 넣고 충분히 볶아. 볶아가 있어. 사고가 나왔어요, 너구리 라면. 충분히 볶아. 자, 너구리 라면. 사고. 내용 사고. 쭉 갈게요. 그럼 자, 웨이터. 자, 웨이터요? 탄에 오픈. 웨이터요? 눈물이 눈물도 아니고 눈물? 나요? 눈물. 자, 탱구 갑니다. 탱구 오픈합니다. 쓰면을 뽑아. 쓰면. 뽑아. 쓰면을 볼까? 있네. 신동현 씨 바스판 오픈. 생면을 뽑는다. 국물. 나는 라면. 뭐 근데 이 왠지 혹시 꼬꼬면을 일부러 여기에 생활인가요? 형이 나왔으니까 와 구요병도 사회생활을 역시야 그렇게 좀 재밌게 오히려 역으로 이거는 내가 볼 땐 플러팅이야. 좋습니다. 자, 피오의 바스 오픈합니다. 피오 오픈. 예. 볶아도 돼. 한복 국물이 맑았지 않아도 되지. 받아서 문세윤. 문세윤 오픈. 완벽해. 국물이 꼭 빨갛지 않아도 되지. 와 진짜? 국물이 꼭 빨갛지 않아도 되지.
윗줄이 아무도 없는데? 똑같아요. 넉살 오픈. 콩물이 꽃바위 같지 않아도 되지. 이게 있어. 이건 마지막에 이거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첫 줄을 무조건 잡아야겠네. 첫 줄. 콩물이 꽃바위 같지 않아도 되지. 요렇게 적어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해 보죠. 먼저 같은 소속사. 또 저희 같은 기획사. 노래도 들어봤고. 그렇죠? 창호 씨 인생 첫 바스. 인생 첫 바스. 자, 창호. 오. 대박. 아니, 대체. 창호 씨의 첫 바스. 아픈 거예요. 5분. 아이고, 아이고. 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이러면은 녹화 시간 못 맞춥니다. 녹화 시간 못 맞춥니다. 예, 라면 하나 들었어요. 아니, 이게 이런 노래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상황 심각하고요. 자, 이제 이경규 씨의 바스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님, 이경규의 바스 오픈! 살만 먹고 뭐 국물이 흐르륵 뭐 이런. 이게 들은 겁니까? 예? 들은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라면에 들어가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일단 라면은 삶아야 되거든요. 삶고, 삶고 국물이 흐르러. 뭐, 그래도 노래니까 약간 라인 두개 넣고, 뭐 이런 계란 넣고 이런 것들이 조리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리 과정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좋습니다. 거의 뭐 눈치로 밀어넣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제공합니다.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원샷. 나야. 보여주세요. 아,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예, 때린 사람 맞은 사람입니다. 예, 아,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예, 코미디 로얄. 예,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코미디 로얄 화이팅. 넉살과 세훈이 원샷을 차지합니다. 넉살 다시 피오와 공동 4위를 기록합니다. 야, 둘이 경. 자, 공동 4위.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 보여주세요. 33글자입니다. 33글자. 가사가 총 33글자입니다. 엄청나죠? 곡 정보 드릴게요. 이 노래는요. 다양한 라면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다양한 라면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있을 법해. 없는 거 같아. 그러면 이게 그거구나. 느낌이 지금 온다. 그 한국을 그 빛낸 위대한 100명의 위인. 100명의 위인처럼 이 종류가 별로 들어가 있네. 뭐 그렇게 유추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노래 앞에 붙는 가사예요. 이거 다 있는 거야. 매운 콩라면이랑 먹은 면도. 나오네. 그리운 또 그리운 먹으면 감자탕면. 바로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뜨거운 당면. 이열 치즈라면. 그러면 꼭 보면 들어가겠다. 그냥 아니 마지막 줄 가사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들어가네. 국물이 꼭 빨갛지 않아도 되지. 예를 들면 사리곰탕면 리얼 치즈라면. 그렇지요. 와. 자 여기까지입니다. 와. 자 여기까지입니다. 넉살이 잘하네. 고맙습니다. 넉살이 잘하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오,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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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좀 최고야. 이름을 또 기억해 주십니다. 예. 넉살이 잘하네. 넉살이 아주.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네. 영어 같은 거. 영어 하나 있습니다. 영어 하나. 하나 있습니다. 영어 하나. 나래도 지금 눈치 많이 보네. 빨리빨리. 원래는 동시, MC, 빈다미시. 영어나 있냐고 빨리빨리 얘기라고. 아니 여기 한 30초 정도 쭉 끌어줘야 되는데 붐씨 MC 잉글리시 깔라만씨 뭐 바로 그냥 예를 들어 사리곰탕이야 예를 들어 사리곰탕이야 리얼 치즈라면 자 또 하나 공개할 게 있습니다 예예 1어가 하나 있습니다 1어 라면 1어 라멘 1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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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아니야 라멘 나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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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같은 거다 그러면 국물이 빨갛지 않아도 되는 거 나가사키다. 짬뽕인데 나가사키 무조건 나가사키다. 무조건 일단은 나가사키. 원샷 나가사키 우리 원샷 받은 분의 바스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세윤의 바스 보여주세요. 나 이거 없는데. 1등입니다. 자 1등 바스. 이거 좋더라고. 자 넉살의 바스 보여주세요. 자 1등 바스입니다. 자 1등 바스. 제가 세윤이 형이랑 마지막 줄은 똑같아요 아예. 아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줄 두 글자가 부족합니다.
라면 국물이 꼭 빨갛지 않아도 되지. 나갔어. 그냥 라면 국물 넣으면 어떠냐. 탱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 무조건 이거 들었다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첫째 줄 완전히 날아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진짜 안 들리던데. 다시 듣기 들을까요? 약간 나열 바로 쓰신 것도 넣고 뭐 넣고 막 이런 거. 지금 다시 듣기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쓸까요? 발음이 안 들려가지고. 영어도 하나 없고. 네. 일본어도 하나 없습니다. 저희 지금 분위기가 다시 듣기. 다시 듣기. 예예.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대부님이. 예. 골프 짭. 골프 짭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대본에서 봤어. 야. 대본을 봤습니다. 대본은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우싸도 있던데? 네? 우싸.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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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짜. 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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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야, 그거 있더라고. 그거죠. 꼴찌가 들어보자, 그죠? 그렇죠. 지금 뭐 10대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꼴찌찬이요. 네, 오케이, 꼴등샷. 자, 꼴등의 원샷을 공개하고요. 꼴등의 원샷 공개합니다. 아니, 근데 창호님이 라면 하나 사가지고. 꼴등 원샷. 보여. 보여주세요. 오! 세 명입니다. 자, 꼴등 후보 세 명이 떴습니다. 꼴등 후보 세 명이 떴습니다. 실수롭다. 자, 이렇게 세 명이 오늘 꼴등이고요. 우리 룰에 따라서 게스트인 창호 씨가 듣게 됩니다. 앉아. 자. 저 모르겠어요. 아,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가 룰이에요. 아니고 예, 룰이 그래요. 하셔야 돼요. 예. 룰이 그래요. 자, 설치 끝났어요. 예, 아예 지금 쉬어 주질 않았네. 골드찬. 으쌰. 지금이요. 아, 지금이구나. 이 그 국물이 빨갛지 않아도 되는 들리네. 그렇죠. 알면 들려. 그 들려. 아니까 들리네. 그거 들려.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너무 안 묻힌다. 짬뽕 국물이 짬뽕 국물이 꼭이네. 짬뽕 국물이 꼭. 짬뽕 국물이 꼭 빨갛지 않아도 되지. 그렇지. 짬뽕.